부쇼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랩비에트 퍼포먼스를 또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 퍼포먼스가 대중적인 반응이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대중적인 코드가 많이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몇 번 본 래퍼들인데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건 처음입니다. 바로 여성 래퍼인 제이제이드와 파우즈라는 래퍼가 1대1 배틀을 하거든요. 이 팀 와위에서 이 곡의 제목이 탕못몬과라고 여기 되어 있던데 구글 번역이 해석을 이제 해본 거는 Give a present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됐습니다. 가사를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약간 이별? 홀로 남겨진 슬픔? 그거를 다시 극복해내야 되는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멜로디컬하고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디오의 조회수가 팀 와위의 래퍼들의 퍼포먼스 중에서 제일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제 생각을 이리저리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편집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확실히 이런 바이브의 랩을 들을 때는 뭔가 스킬풀한 면보다는 가사가 얼마나 내 가슴에 와닿는지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흠. 빨간 머리가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사실 이런 팝 랩 음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오랫동안 저를 보셨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사를 봤을 때 뭔가 공감 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공감이 또 되기 때문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분 인상 깊더라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래퍼였어요. 와위가 되게 같이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공감해주는 모습이 잡히니까 되게 좋다. 확실히 이렇게 가사가 굉장히 좀 저도 해석을 해보니까 되게 현실적인 가사들이 많아서 코치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것 같아. 오우, 지금 되게 좋았어. 오, 폭발적이었는데? 솔직히 버벅이거나 되게 실수할 수도 있었던 파트인데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이 곡은 되게 드라마틱한 전개가 눈에 띈다. 오, 이 두 사람도 팀워크 되게 좋은데? 저스타티가 하는 것처럼 진짜 이거 이렇게 웨이브를 흔들어야 될 것 같은 곡이야 이게. 마지막은 되게 좀 빡세게 달리네요. 너무 발라드틱하게 가진 않아서 좋다. 오, 음색 되게 좋은데? 드라마틱한 전개도 되게 괜찮아요. 오. 아, 잘했다. 두 사람이 제가 공연을 보면서 느낀 거는
감정 전달을 되게 잘한 것 같아. 이제 감정 전달을 하려면은 자신의 어떤 뭐 랩, 싱잉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움직임, 뭐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감정 전달을 잘한 것 같아. 감정 전달을.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무드가 형성이 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힙합 음악을 워낙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팝 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팝 랩에 대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면들도 있어요. 그렇게 막 100%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서 괜찮다라고 느낀 거는 너무 감정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랩 스킬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발휘를 해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힙합으로서의 틀은 이렇게 갖춰놓고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는 게 나는 그래도 좀 그게 이 공연에서 볼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무대의 가장 큰 무기는 저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사가 너무나 한국 사람이 저로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가사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커가면서 이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혼자가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곡의 가사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정말 좋았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